라스트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종합감기약처럼 20가지 넘는 처방을 망라했습니다. 서울을 통째로 투기과일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3구 포함한 11개의 구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고 거래도 여름으로 제한했습니다. 당장 부동산 시장이 어렵겠지만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일변도에서 약효가 오래 갈지는 미지수라는 게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기 원천 봉쇄에 나선 정부의 의지는 시장의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2011년 강남 3구 해제 후 6년 만입니다.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와 행복도시 건설 예정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은 투기 지역으로도 중복 지정했습니다. 투기 지역이 되면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소유에 따라 10에서 20%포인트씩 양도소득세가 늘어납니다. 이 지역들은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1순위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투기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도 전매를 금지합니다. 해마다 공적 임대주택 10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이번에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는 곧 부동산 담당 현장조사 공무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불법과 탈세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